네, 지난번 이어서 높은 상고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상고 그리고 오버존 같은 경우는 전체 45도 그라데이션으로 각도의 변화 없이 연결되는 오버존 디자인 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높은 상고, 낮은 상고, 하지만 결국 형태는 상고 머리이므로 높이를 정해주는 구간은 마찬가지로 사이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술 각도만 45도에서 이제는 시술 각도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커트가 진행되고 터치로 조금 더 상고의 그라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했던 거랑 동일한 상고 머리이므로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준 가이드를 잡고 다시 밑에 선 연결,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체크. 자, 동일한 패턴을 단순히 더 타이트하게 커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상 따라가면서. 앞면을 커트했으면 또 마찬가지겠죠. 뒷면 가이드라인 확인하고 90도, 70도 올라가면서 체크. 자, 동일하겠죠. 90, 70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자, 두 상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체크. 자, 어디까지? 네, 코너까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끊어지는 구간도 손 봐주고. 자, 틀을 만들었으면 얘는 그만큼 타이트해졌으므로 터치를 해서 명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를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클리퍼 라인의 반은 3mm, 다시 반은 1mm, 그라데이션 3단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mm로 클리퍼 라인의 반을, 자, 라인 정리. 자, 귀 위쪽은 터치가 들어가기 힘들므로 지금처럼 라인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시겠죠. 다시 귀 뒤에서부터는 3mm 터치. 항상 내 눈높이는 클리퍼 라인을 보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자, 다시 뒤에서. 자, 3mm 터치가 끝났으면 다시 1mm로 방금 터치한 라인에 다시 반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얗게 올라가겠죠. 다시 한 번 더 라인. 다시 귀 뒤에서부터 터치. 자, 지금처럼 작업을 다 했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동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레프 코너까지. 자, 자, 동일하게 3mm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mm 터치. 위에서 살짝 턱이 진다라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싱글링으로 연결하도록 할 겁니다. 차후에. 자, 좌측과 우측을 동일하게 커트했습니다. 자, 후두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또 남성에서 낮은 머리이므로 백포인트보다 살짝 아래에서 가이드를 잡아주고 U 라인,
그리고 시술 각도만 조금 더 마찬가지로 타이트해지면서 터치로 명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가이드 각도 90도. 자, 다시 한번 더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이 생겼으면 다시 연결하는 각도 70도대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U라인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빗의 꺾임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상을 따라가면서. 자, 반대편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 체크. 자,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U라인. 다시 코너 연결. 자, 크로스 체크 한번. 자, 체크. 자, 이제는 클리퍼 라인을 만들었으면 터치를 마찬가지로 3mm, 1mm 클리퍼 라인의 반 그리고 다시 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상을 따라가면서 클리퍼 방향과 모발 란 방향을 동일하게, 그래야 자연스럽게 커트가 되시겠죠. 자, 체크. 자, 다시 1mm로 아래쪽 연결. 체크. 자, 이렇게 명암의 차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 클리퍼 라인을 다 커트하였으면 클리퍼 높이 그리고 양쪽의 시술각 확인하고 다시 클리퍼 작업한 머리와 위에 있는 오버존 머리를 연결하는 싱글링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고 머리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커트를 진행했으므로 이 싱글링 연결하는 각도 역시 그라데이션 각도로, 그쵸? 45도 그라데이션 형태로 싱글링을 하면서 클리퍼 머리와 위에 덮어지는 오버존 머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서 시작을 해서 쭉 뒤쪽을 향해서 다시 좌측까지 체크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커트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빗에 걸리는 모발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커트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빗의 각도를 그에 맞춰 싱글링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자, 앞부분까지 동일하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트를 하였으면 이제 마지막 오버존 커트 진행을 할 텐데요. 이 오버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상 모양 그대로 둥근 라운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피봇으로, 마찬가지겠죠? 피봇으로 오버존 연결할 수 있는 방사선 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만 즉시 오버존에서 내가 두상을 디자인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탑에 있는 머리를 마지막에 잘랐던 미들존 기장에 확인한 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가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머리랑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봇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보존과 앞머리 디자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항상 이 오보존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디자인으로 커트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체크가 되셨으면 길이, 그리고 시술 각도, 그리고 형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잘라야 될 머리 같은 경우는 전체의 45도 그라데이션 되는 커트이므로 8cm 이상의 라운드 쉐입, 그리고 전체 45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판넬을 레이어 각도가 아닌 그라데이션 각도로 45도로 숙여서 라운드 형태, 그리고 뒷머리를 보면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의 변화가 각도의 변화가 뭐 특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이어와 그라데이션이 같이 공존을 함으로써 적당한 볼륨감과 적당한 무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버존 남성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자, 앞머리만 별도로 우리가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윗머리화 시켜서 따로 디자인하지 않고 윗머리와 앞머리 연결하는 방식으로 커트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아마 미용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뒤에서 앞머리를 들고 윗머리 맞춰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는 원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디자인을 하지 않고 다 연결해서 하는. 자,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커트가 되게 되면 기존의 커트에서 큰 틀, 이 아웃라인은 변화점이 없고 위에서 약간의 층이 생기면서 볼륨감을 얻을 수 있어서 적당한 끊어짐을 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가볍지 않은 이 커트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질감 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감 처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밑에 클리퍼 라인에서는 크게 우리가 가위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글링으로 모발이 뭉치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에 머리에서는 커트했던 방식 그대로 끝머리만 한번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글링으로 작업을 하되 모발이 뭉쳐서 층을 이루는 곳은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항상 질감 처리는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모발이 많은지를 꼭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형태로 기본적인 라인 티닝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머리만 작업하는 방식이죠. 자, 이런 곳은 모양이 좀 더 무겁네요. 자, 마찬가지로 모양이 뭉치는 구간. 자, 기본적인 모량 제거가 다 끝났으면 마지막 작업으로 이 클리퍼 라인이 생기는 요철 부분을 옆가위질로 깔끔하게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철이 생기는 구간에서 장가위를 이용해서 옆가위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클리퍼가 닿는 머리 같은 경우는 필히 옆가위질을 해서 요철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뜨는 분들, 그리고 새치 머리가 많으신 분들도 다 마지막 작업은 필히 옆가위질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수업 중에 있는 내용을 좀 빠르게 한번 커트를 해보았는데요. 높은 산고 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교 머리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저 높이, 클리퍼 라인, 그리고 어디에서 명암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연습들을 많이 하시면 되시겠네요.